안녕하세요, 주혜성입니다. 오늘은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어가지고 자세하게 공유드리려고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. 돕는 모빌리티라는 상호명으로 위패드 양재점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. 보면은 카페 공간이에요. 이렇게 원래는 24시 무인 카페로 운영되는 곳이고 제 사무실은 이쪽에 있습니다. 유튜브랑 네이버 카페 커뮤니티, 거기서 이제 기사님들을 돕는 그 정보를 교류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조금 현장에서 좀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에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공익단체 전혀 아니고요. 여기서 킥보드도 판매가 되고 또 교육도 유료로 이루어질 것이고 상업적으로 갈 것입니다. 실제로 이제 구독자님들을 만나거나 뵙거나 그러면은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. 뭐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높게 가져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확신을 하게 되었고, 안 좋은 제품이나 위험한 제품들을 타면서 좀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어서 그것들을 이제 오프라인에서 직접적으로 좀 하면 어떨까, 그것으로 인해서 기사님들에게 도움을 드리면 어떨까라는 좀 비전과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정비 같은 경우도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좀 예방적으로 정비해주고 긴급 정비도 해주고 좀 전문 정비도 해줄 수 있도록 인력도 좀 충원을 했거든요. 그래서 완전 초보지만 그분이 이제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런 영상들도 같이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좀 주행 습관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. 타자마자 아 이분은 넘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고요, 휠을 아예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영상으로 잡아주고 또 교정해주고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습관들을 제가 가르쳐준다고 한다면은 소득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서비스를 한번 준비해보면 어떨까라는 취지로 준비하게 되었고요. 그 모빌리티 보험이 없이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중에는 좀 그런 보험 상품 같은 것들도 잘 개발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잘 안전한 환경에서 탈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는 게 제 목표랑 제 생각들입니다. 아, 기사님들이 언제든 새벽에 오셔가지고 충전도 하고 그다음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세팅이 돼 있는데 언제든 오셔서 충전도 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그리고 향후에는 여기서 이제 모임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같이 라이딩도 하면서 좀 이렇게 정보 교류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어떨까 라는 좀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.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, 오늘 여기 그 슈퍼몬스터 식당이 있거든요.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돈가스부터 제육, 덮밥, 우동, 그리고 핫도그류가 되게 전문적으로 있어요. 그래서 오늘은 신메뉴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고르곤졸라 핫도그 하나 먹어보고, 자 이렇게 일단은 꿀이랑 치즈랑, 야 이거 진짜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다. 이 뭐야 이거, 이게 뭘까요? 이게 우주한 마늘? 마늘이 씹히면서 고소한 맛이랑 치즈나 꿀이랑 진짜 잘 어울려요. 콜라 필수. 내일은 이제 공패드 본사 공장에 가가지고 우리 수리 직원이 이제 수습 3개월 과정을 갔거든요. 그 과정이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, 좀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네. 이제 처음이라서 누군지 모를 수 있으니까 네. 간단하게 소개라도 한번. 유현진이고요. 주대성 사장님을 통해서 여기 오게 됐고 주대성 사장님이 생각하는 그 비전에 따라 가려고 여기서 이렇게 기본기 다져서 돕는 모빌리티의 그 이름처럼 많은 분들에게 좋은 인식도 드리고 좋은 서비스로 일을 하려고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. 아유. 수습 과정 동안에 이제 어떤 목표하시는 그런 게 있을까요? 여러 가지 기술을 습득을 해가지고 왼팔 오른팔이 빨리 돼요. 네. 큰 형이 사준 거예요. 진짜 큰 형 짱인데. 네. 그냥. 사장님. 그냥 짱. 늙은이. 네. 소불고기 세트구나. 맛있네요. 커피 제가 사면 돼요? 커피 사지 말고 미니텔 사. 많이 샀어. 미니텔 사. 나중에 미니텔 살 거예요. 직원 가리는 여기서 봐도 돼요? 아, 예. 확실하게 해. 일단 요거는 OJT 교육일지고 네. 이거 써서 잘 보관해두시고 언제 써요 이건? 퇴근하고 그냥 쓰셔도 되고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뭐 했는지도 알고. 아 진영님 철권 한번 해야 되는데 한번 하시죠. 예. 이거 일단 잘 보관하시고 네, 차에 넣어놔야겠다. 네, 지금 점심시간이니까
조건 한판 하실까요? 연구 박제 됩니다 이거 이번 판 아시겠어요? 진짜 오랜만에 한 달 만인 거. 아 바빠하신다. 아 진짜로 진짜. 이거 게임 이기려고 하나 즐기려고 하지. 오. 이게 아, 승복하지야. 뭔지 알죠? 어 엄마는 내가 아니에요. 어 혹시 아 재밌다. 피스 아셋? 피스 파이브가 재밌네. 어 뭐야? 잠시만 피스. 아이고 좋다 진짜. 그렇게 한번 소개도 해봤고 이패드 공장 와가지고 이렇게 교육하는 것들도 한번 했습니다. 네,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마치고 다음부터는 좀 다른 일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